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통하고 또 내일 또 무료방송 시간에 또 휴일이라 저희는 무료방송을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방송을 못하게 돼서 오늘 짤막게나마 시장 상황을 보고요. 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별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작가의 강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안감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오는 9월에 오늘도 시장이 지금 3일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뭐 악재라기보다는 일단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그 AI 버블 논란이 벗어나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반등을 해줬는데요. 또다시 중동 불안, 그다음에 오는 4일에 고용 보고서 발표, 9월에 고용 보고서 발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뭐 그거는 뭐 경기 침체에 다시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크게 제가 볼 때는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2023년 또 24년에 이스라엘 이란과의 미사일 그 뭐죠? 드론 공격.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증시 불안 요인을 만들어서 오늘도 시장은 아침에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더니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아마 내일 쉬고 4일 예정된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투자자의 관심을 아마 끌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의 어떤 기준이 될수 있어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중요한 그 갈림길이 될수 있지만 우리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잘하고 있다. 내수 경기의 부진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수출 경기는 상당히 좋아서 수출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산업통상부 1일 날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7.1% 실적이 늘었고요. 자동차도 3일 동안 추석 연휴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실적이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4. 4.9%인가요? 그 정도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외인들의 끊임없는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지금 10조가 넘는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도 4,800억까지 매도하더니 막판에 종가에서 좀 매수 가담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별 현황을 보면 코스피 거래소가 지금 거의 뭐 10조가 넘게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시장 가고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리지만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개인 큰손이나 이런 그죠? 시장이 좀 뭐래 위축된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 내일 모레 4일 날이면 어떤 결과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야당 쪽에도 적극적으로 폐지 쪽과 유예와 폐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옮겨가는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럼 어느 정도로 나쁘냐?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식 투자 수익률이 거의 꼴찌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낮아요. 참 심각하죠.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다음 멕시코, 그다음에 러시아, 한국,
이 정도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아닌가, 수익률이 아닌가, 주식 투자에.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형편없다. 그죠? 급진 좌파가 있는 멕시코가 21위, 우리나라는 22위. 그죠? 러시아 지수가 22위인데, 하여튼 코스닥 지수는 꼴찌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투자 수익률은 형편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빨리 금투세를 폐지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것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국내로 유도하면서 유동성을 더 확보하는 문제가 돼야 외인들도 믿음이 가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요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은 중동의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불안 요소로다가 떨어졌고 방산주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지금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쌍바닥을 잡고 다시 쓰리바닥까지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여서는 조금은, 그죠, 시장이 약세 국면에 있지 않나. 주봉상에서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20주선이 60주선을 깨는 상황까지는 오질 않았지만, 그죠, 상당히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느니 어쩌니 이래서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든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간 게 없고 거의 그저 떨어진 정도로 방산주 정도만, 뭐 하나요로 지난번에 그 인적 분할하고, 네, 인적 분할하고 그나마 좀 올라갔다는 거. 뭐 저희는 뭐 한화 인더스트리는 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뭐 알다시피 여기서 다 팔고 한화 에어로르다가 합쳐버리는 상황으로 이미 행진을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유튜브에서 지주사는 웬만하면 사지 말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사라, 중국 주식은 사지 말자, 또 ETF 사지 말자, 그 다음에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율 마이너스 기업 매수하지 말자, 이런들을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저희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를 더 사고 한화 인더스트리 준 주식을 여기다 합쳐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매듭을 졌고요. 이제 또 그래서 오늘 또 방산주가 좀 반등을 해줬다는 정도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아쉬웠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왜 정비율이 중요시하고, 제가 늘 투자에서 유튜브든 어쨌든 간에 투자에서 정비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단 아래로 배열되는 것을 정별이라고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부터 그죠?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별이라고 하죠. 정별의 이유는 뭘까요? 정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정별이라는 것은요, 현재 주가가, 그죠? 주가가 단기적으로나 5일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우상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도 있죠. 여태까지는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 설명을 안 했지만,
정배열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별에서 쌍바닥을 잡고 매수해서 수익을 더 크게 준다는 일부 유튜브에서의 얘기는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배열의 상태라는 것은 시사점은 어디에 있느냐? 매수 신호 정배열 상태는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정배열이 가는 것은 강세 상태를 반영하고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은 주가 차트 분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배열은 차트 분석에서 주가의 상승 추세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아울러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더 벌기 위한 방법이 뭐죠? 더 벌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정배열의 우상향하는 종목을 피라미딩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죠. 역배열의 물타기를 떨어질 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역배열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카카오를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떨어졌나? 저희가 팔았는데 이 자리에서 잘 보시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를 어디서부터 했냐면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팔았어요.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손실을 봤죠. 우린 여기서 다 팔고 나왔다. 그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에 팔았다. 그 여러분이 강세를 가잖아요. 그럼 피라미딩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피라미딩 물타기를 하면 됩니까? 피라미딩을 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는 뭐예요? 역피라미드가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타기는 절대로 권하는 방법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방에 그 전문가 방에서 당장 나오라 이렇게 초수익 성장주 투자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정배열에서 돈을 벌어. 정배열에서는 주식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방법을 택하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시장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 개천절이라 증시가 쉬기 때문에 저도 할수 없이 쉬고, 이미 저는 그 유튜브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은 무료 방송으로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게 되면 저도 쉬고요. 하게 되면 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내일은 쉬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 하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월요일 날 동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어서 하지 못하고요.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서 수익을 키우고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 길을 하나 또 오늘도 설명했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바람직한 그 행복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